안녕하세요. 연세각태현 치과원장 연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발치유 임플란트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를 빼시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를 뺐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다, 드시는데 크게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물론 제일 뒤에 있는 어금니 같은 것이 빠졌을 때는 좀 오래 지나도 치열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가 하나 빠지게 되면 주변 치아들이 그쪽 공간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그 빠진 치아 마주보는 치아가 내려오거나 솟구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주변 치아들이 약간 변이가 되면 그쪽 부분에 음식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또 충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치주염이 생길 수도 있죠. 그쪽에 또 빠진 부위로 무의식적으로 잘 안 씹으시게 되고, 이가 전체가 있는 쪽으로 많이 씹으시게 되니까 턱관절의 균형이 안 맞아서 턱이 아프시다든지 얼굴이 좀 삐뚤어 보인다, 한쪽 근육이 좀 비대해져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발치를 하시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그쪽을 수복을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이가 없으니까 저작하는데, 즉 음식물을 씹는 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가 빠진 자리로 주변 치아들이 기울어지거나 반대쪽 치아가 내려오거나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치열이 점차적으로 흐트러지게 됩니다. 치열이 흐트러지게 되면 흐트러진 주변 치아에 음식물이 많이 낄 수가 있고요. 음식물이 자주 끼게 되면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가 없는 부위로 음식물을 많이 안 드시게 되고, 이가 있는 부위로만 드시게 되니까 한쪽으로만 저작을 하기 때문에 저작하는 쪽 치아들이 더 빨리 노화나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저작하는 쪽 치아에 계속 힘이 가해지다 보면 그쪽 치아에 균열이 생기거나 충치나 잇몸 질환이 더 빨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만 많이 저작을 하시면 그쪽 턱 근육만 발달하고, 그래서 안면이 약간 비대칭, 삐뚤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턱관절도 한쪽으로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없던 턱관절 질환이 생겨서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뺀 자리에 치조골은 이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흡수가 돼서 몇 년 뒤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잇몸뼈가 많이 수축이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든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하실 수밖에 없고, 또 앞쪽에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눌한 발음, 부정확한 발음이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보이는 부분에 치아가 없으면 심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활짝 웃기가 좀 어렵고, 또 사람들 만날 때 약간 부담감을 느끼시거나 꺼려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한 부위는 빠른 시일 안에 수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치하고 오래 지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발치한 지 너무 오래돼서 틀니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발치한 지 오래되셨더라도 임플란트 하는 데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셔서 발치 부위에 대한 수복 치료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치의 원인에 따라 임플란트 하는 시기에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발치하시기 전에 발치한 치아 주변에 염증이 너무 크다든지 고름집이 크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발치하고 나서 염증이 빠지고 잇몸과 잇몸뼈가 다시 재생되는 시간을 좀 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면 평균 8주에서 12주 정도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만약에 그 발치하시기 전에 치아 주변에 염증이 거의 없고 잇몸뼈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발치한 당일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치한 직후에 임플란트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늦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8주에서 12주 정도 기다렸다 임플란트를 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발치를 하시고 나서 오래 방치를 하시게 되면 그 발치한 자리에 잇몸뼈가 점점 흡수가 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실 때
그 없어진 만큼 치중호를 회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잇몸 이식이라든지 치중호 이식 같은 과정이 복합적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약간 더 증가가 되실 수가 있고요. 또 발치한 자리로 그 주변 치열이 흐트러져 있는 분들은 그 주변 치아들의 보철 치료, 그러니까 씌우거나 떼우는 치료를 추가로 하셔야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치료 비용이 늘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치하시고 나면 너무 오래 방치하시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그쪽에 치아를 수복을 해주셔야 나중에 비용이 증가되고 고생하시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가 가능한 부분은 발치하기 전에 치아 뿌리 주변에 잇몸뼈가 튼튼하게 남아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구조물이 들어갈 때 치조골에 자리를 내서 치조골에 지지해서 임플란트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조골이 튼튼하지 않으면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치하기 전에 뿌리 주변에 염증이나 뭐 고름칙 같은 것이 심하게 있지 않아야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심어도 그 임플란트 주변이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즉시 식립이 가능한데, 만약에 발치하기 전에 치아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염증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나 뼈 이식을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좀 어렵습니다.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발치할 때 마취를 하고 나서 바로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도 넣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두 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발치 따로 임플란트 따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번에 하시기 때문에 고생을 좀 덜 하시게 되고요. 전체 치료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발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고 기다렸다가 이를 넣는 게 아니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간 다음에 기다렸다 보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강 내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심고 당일에 바로 그 임플란트에 임시 보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거의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이 이가 없는 기간이 없이 쭉 지나실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는 게 굉장히 환자분께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치한 치아를 가공을 해서 뼈 이식제로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저희 치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발치한 치아를 가공을 해도 그 양이 얼마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치조골을 이루는 성분이랑 치아를 이루는 성분이랑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아를 가공해서 만든 골 이식제가 그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그거를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뼈 이식제, 인공뼈 같은 것이 요즘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발치한 치아를 가공하거나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발치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 임플란트를 언제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요즘은 그 임플란트 식립 기술이라든지 뼈 이식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발치 후에 바로 당일에 임플란트가 식립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2주 정도 기다렸다 식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치하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치료기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치과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가까운 치과에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